갑진년 상반기 한 우물만 파면 금전이 우수수, 우군운을 청산하면 기인을 만나고 금전은 상승세에 만사 형통하는 황금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상반기인 지금부터 6월까지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상반기 호랑이띠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랑이띠는 24년에 금전운 상승에 만사 형통하는 황금기를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기인을 잡아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갑진년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호랑이띠의 상반기 운세를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월은 병인월인데요. 아직 얼어붙은 땅이 덜 녹았습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까지는 살짝 어려운 시기인데요.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나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소 2월이 지난 후에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2월에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우물만 파자, 기심으로 밀어붙이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요, 이도 저도 안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 직장에서 야근을 거부하고 투잡을 하시면요,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차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왼발은 여기에 걸치고 오른발은 저기에 걸치고 여러 곳에 발을 담그면 가랑이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2월은요, 한 곳에서 끝을 보자는 심정으로 달려드십시오. 금전적인 보상은 터널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월 정묘월에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낙랑 18세처럼 쿠시면 안 되고요. 일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3월에는 전반적으로 운이 상승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셔도 좋고 사업을 시작하셔도 좋은데요. 절대 성급하게 또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좋은 기운을 타고 첫 걸음을 잘 뗄 수 있을 겁니다. 자, 호랑이띠 중에서도 사후운이 길한 사람이 있습니다. 86년생 병인생 분들인데요. 9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는 운세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운인데요. 다만 애군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차례대로 취하십시오. 100평짜리 가게를 하고 싶으시다면 과한 욕심이에요. 50평, 25평 정도로 만족하시고요. 주식에 2천만원, 1000만원 투자하고 싶어도 줄여서 1000만원이나 500만원만 투자하십시오. 과유불급. 욕심만 줄이시면 모두 큰 성과를 얻으며 성공의 기로에 서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경험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은 멀어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새롭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바로 3월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과거의 인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버리시고요.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이 상승세를 제대로 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십시오.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빠르면 3월 중에 상당히 괜찮은 기인을 만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기인을 통해서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인의 힌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잔소리하는 사람, 내가 내 돈을 못 쓰게 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양력 무진월, 돈을 벌기도 많이 벌고 쓰기도 많이 쓰는 달입니다. 전에 없이 큰 돈이 들어오는데 또 그만큼 나가는 일이 자꾸 생기실 겁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사치를 부리는데 돈을 쓰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호주머니 거덜나거든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득이 될 겁니다. 새 차를 뽑지 마시고 가게에 투자하시고요. 가방을 사는 대신 한 권의 책을 사 보십시오. 또 편제운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꽁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1974년생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습니다. 행재수가 품 안으로 훅 들어오니까요. 주식 투자 지원금도 신청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양력 5월 기사월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기운이 더 좋은 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새겨 들으면 양분이 될 것이고 가정에 집중하면 화합이 찾아들 것입니다. 인연을 찾는다면 좋은 인연을 배우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애정운은 5월달이 아주 좋은데요. 그 중에서 3월생 호랑이띠, 연애운과 결혼운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과 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 외에도 모든 방면에서 기운이 도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나의 입지도 단단해질 겁니다. 막중한 일을 맡을 수도 있겠네요. 5월에 또 좋은 운은 가정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운이 아주 좋지요. 가와 만사성, 식구들과 함께 하는 일이 있다면 술술 풀릴 겁니다. 뜻을 합한다면 서로에게 이롭게 흘러갈 테니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특히 1962년 이민생은요,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손주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6월달 경우월은 이 투자운이 길하게 흘러가는 달입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요, 대세를 따라가십시오. 가치주보다는 우량주로 이름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괜히 떡상할 것 같은데 하면서 모험을 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길로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투자 역시 욕심은 금물이니까요. 너무 큰 금액은 투자하지 마시고 재미만 보자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1년의 반을 지나니 건강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요. 소화기관, 갑상선, 우울증 이러한 쪽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